안녕하세요. 복수환자특허의 피치데드입니다. 오늘은 하워드 막스가 2020년 3월 25일 야후 파이낸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리뷰하기 전에 하워드 막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워드 막스는 오크트리 캐피탈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포브스 선정 가장 부유한 미국인 순자산인 19억 1천만 달러,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최소 20억 불 넘겠죠. 20억 불이면 한화로 한 2조 4천억 원, 1달러에 1,200원 쳤을 때요. 어찌됐든 2조가 넘는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금액은 1,000억 달러, 한화로 치면 약 120조. 그가 쓴 대표적인 책에는 투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대표적인 두 저서가 있고요. 그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에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얼마에 투자하느냐이다. 이게 하워드 막스가 한 말인데요. 사실 하워드 막스, 레이 달리오, 워렌 버핏, 마켓 타이밍을 잡는 건 그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중요하죠. 그러면 2020년 3월 25일 야후 파이낸스하고 전화 인터뷰 내용 중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매니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워드 막스 왈, 리스크에는 시장이 힘들어서 피해 있을 때 리스크와 피해서 그 피해를 손실할 수 있는 리스크와 그 시장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의 현금을, 모든 현금을 지금 투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 투자하지 않는 것도 좋은 거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향후 몇 개월 동안 당신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워드 막스가 대답을 하기를 이거는 얼마나 빨리 경제가 회복되느냐는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죠. 이게 얼마나 빨리 넓게 퍼져서 이 경제가 다시 돌아오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자기는 지금 시장에 보이는 이 낙관적인 시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향후 6개월 동안 두 개 분기 동안 15 내지 20%가 더 하락했을 경우에 그러면 많은 디폴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향후 6개월 동안 더 나빠지고 내년에 많은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이 피치데드가 이 인터뷰를 보고 내린 결론은 하워드 막스가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리스크, 저는 그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수한 AT&T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월 27일 기준 제가 지금 이 배당 기록 25년 이상 배당 증가를 한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AT&T가 3등까지 올라왔어요. 6.97%. 현재 3월 27일 기준 29.84달러인데
향후 배당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연 6.97%입니다. 1등, 2등은 정유주라서 지금 정유주들이 경기 침체가 오고 기름값이 낮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매수를 한 AT&T를 오늘 추가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알아서 제가 레버리지를 아주 지금이나 지난주에 했었으면 아주 환상적인 투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누구도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저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